안녕하세요. 먹나의 예쁜 엄만들 기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구적인 기계주름 원단인 이세이 미학계의 플리츠 원단을 가지고 넵워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리츠 넵 워머가 주는 느낌은 청순하고 우아하고 샬랄라한 스타일로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주름이 펴졌다 접혔다 하면서 생기는 변화에 우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풍성한 아름다움을 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디테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원단을 구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어 오늘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약계 원단은 이세이 미약계 디자이너가 발명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세이 미약계 플리츠 원단은 즉 영구적인 기계 주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크 워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재단을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재단은 짜투리 원단을 활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60, 가로 60. 여기 세로는 짜투리 원단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한36 정도. 네, 이렇게 재단을 해 주었고요. 이 원단은 특성상 굉장히 얇고 이렇게 비쳐서 색상이 굉장히 연합니다. 그래서 색상을 좀 진하게 주기 위해서 두겹 재단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미싱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싱 테스트 해주는 이유는 미싱에 오물이 껴 있는지, 기름이 묻어 있는지 확인도 하고, 땀수가 잘 맞는지, 또실 조시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데, 원래 기랫밭이라는 건 천 짜투리로 해줘야 되는데, 기랫밭이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네 겹을 가지고 항상 테스트를 해줍니다. 해주고, 이렇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런 노루발대나 바늘에나 기름이 묻어 있는지 항상 확인해서 이렇게 닦는 차원에서 이렇게 닦아줄 거고요. 네, 벌써 이거 몇 번을 닦았는데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오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봉하기 전에는 재봉을 깨끗이 닦아준다는 거.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땀수도 이렇게 확인됐고, 네, 여기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미리 재단해 놓은 거, 재단해 놓은 거. 이렇게 머리 둘레 여기는, 네, 가로, 여기는 이제 세로 부분을 봉제를 할 겁니다. 세로 부분 봉제. 시접은 되도록이면 얕낱이. 얕낱이가 몇 센치냐면 한 0.5 센치. 0.5 cm 해서 시접 깨끗이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시접 한 0.5 cm로. 이 워머를 만들 때꼭 주름 원단 갖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냥 일반 원단 갖고 하셔도 된다라는 거. 꼬는 건 2등분을 까도 되고, 한 3분의 2를 꽈줘도 되고, 3분의 1을 까줄 때 하고, 2등분 깠을 때의 구멍 크기는 2분의 1 깠을 때가 구멍이 더 적게 나온다는 거. 3분의 1 정도 깠을 때는 구멍이 좀 크다는 거. 그래서 2분의 1 정도로 꼬아줄 겁니다. 2분의 1. 그래서 꼬아서 완성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접이 겉으로 나와서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접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완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성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박냐면, 손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손이 이렇게 들어가서 꼭 잡아요. 잡고, 잡아서, 여기 잘 찍어주세요. 잘 보이나요? 네. 찍는 게더 어렵겠다. 촬영하는 게. 해서, 되돌아받기. 네, 되돌아받기 할 거고요. 이게 신축성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살짝, 너무 잡아당겨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놓고, 그대로 봉제를 해줄 겁니다.
또귀 빼가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빼줄 거예요. 빼서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시접은 항상 노루발 하나 간격. 노루발 하나 간격이 항상 0.7 정도 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시접을 자르지 않기 위해서 한 0.5가 되도록 박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너무 야채 박다가 시접이 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해서 봉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창구멍을 구멍을 남겨놔야 뒤집을 수가 있겠지요. 창구멍 크기는 원단 두께에 따라서 크게 해줄 수도 있고 좀 좁게 해줄 수도 있는데, 크면 7cm, 좁으면 한 5cm까지. 그러면 5cm만 남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가 5cm. 되돌아박기 하고, 그리고 여기 창구멍 이만큼 있죠. 원래 뒤집을 겁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짠, 여기에서 찍을 수 여기 머리를 통과를 해서 목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화장을 했을 때는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머리고 여기가 이제 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구멍 막는 거. 여기만큼. 이 부분은 공고르게 해줄 건데, 이 시접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여기 공구르기로 공구르기로 해줄 겁니다. 실 이렇게 끼워줬으면 두 겹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한 겹을 가지고, 그래서 매듭을 해서 이렇게 한번 줍니다. 매듭을 준 후에 한 겹 이렇게 보이지요. 그리고 매듭이 요 속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매듭이 속에서 나올 건데, 잠깐만, 겉에서 나온다면 매듭이 보이겠지요. 그래서 바늘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속으로 실 끈 매듭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잘못하면 이게 메쉬 원단이기 때문에 속 빠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원단을 아주 조금 떠준 다음에 실을 한번 두 바퀴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여기서 매듭이 젖으지요. 그래서 이제 공구르기를 시작할 건데, 여기서 끝났으면 바로 옆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 한번 한땀 해도 돼. 여기서 끝났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잘 보이나요? 이렇게 또 여기서 끝났으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옆으로 가서 통로로 통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옆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와서 한 번에 이렇게 또 옆으로 갔다 한 번. 잠깐만, 미션부터 좀 끄고 싶구나. 네. 이렇게 해서 보고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와서 보고 어두워졌어. 옆으로 가서 이렇게 나와서 공구르기, 옆으로 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와서 옆으로 가서 여기까지지요. 여기까지면 또 여기서 이제 매듭을 주고 실 끝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여기 볼 하늘만 이렇게 뗀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 번, 두 번, 두세 번 이렇게 감아주면, 이게 엉켰다 또. 왜 이렇게 또 실수가 되냐. 네, 이렇게 됐습니다. 매듭에서 여기서 끊으면 실이 이만큼이 짜투리가 생기지요. 그래서 옆으로 통로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끊어주면 공그르기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카프 한 모양으로.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공그리기까지 해서 넥 워머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본 중에 제일 쉽고 빠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쉽고 빠르고 빨리 할수 있는 작품들을 구성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남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커플 사각 트렁크 팬티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